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게임은 빌더 돌. 아이템을 골라 인형을 만들며 달려볼 거예요. 구독! 상자에 있는 인형으로 똑같이 만들어드리면 될까요? 가보자.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옴이 커지면 안 되겠죠? 코인이랑 옷! 이것도 초록색으로 표시되는구나. 스킨색이랑 그리고 핑크색 운동화 됐나요? 완전 똑같죠? 도착하면 점프! 어떤가요? 헤어스타일, 옷, 신발까지 100% 똑같습니다. 좋아, 성공! 인형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오, 예쁘다. 게임 방법 확인. 좋아, 새로운 캐릭터도 얻을 거야. 이번엔 커플 인형인데 옆에 친구랑 대결하나 봐요. 그렇다면 질 수 없지. 헤어스타일이랑. 근데 왜 머리가 불타고 있죠? 체형! 이 불을 꺼야 하나? 얼굴이랑 옷은 핑크색이군요. 오, 예쁘다. 그리고 신발까지 피부색 다 됐나요? 불을 못 껐지만 저는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체형을 잘못 골랐나봐요. 당연히 저의 승리가 아닐까요? 내가 이겼다고! 대결하는 것도 있구나. 머리가 불타고 있지만 인형을 완성했어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남자 인형도 만들어줘야 할까요? 헤어스타일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만 가지 않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옷이다. 저 쓰레기통은 냄새나겠죠? 바지. 그리고 점프. 둘 다 빨간색일 땐 지나갈 수 없죠. 피부색이랑 이번엔 완전히 똑같게 만들었죠. 도착하면 확인의 시간입니다. 헤어스타일 맞았고요. 옷도 바지도 신발까지 모두 완벽해요. 100%다. 이제 옆자리로 넣어주면 불타는 커플 인형 완성입니다. 괜찮을까요? 새로운 캐릭터. 좋아, 예쁘다. 게임에 나오는 걸까요? 이번엔 소품이 있는 인형이에요. 요리하는 인형인가? 가봅시다. 옷 상의부터 선택해주고 체형. 머리가 커질 순 없어요. 코인이랑 헤어스타일은 단발. 오, 예쁘다. 피부색이랑 청바지를 입어주면 완벽한가요? 근데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건 뭐지? 신발. 그리고 메이크업까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도착하면 어떤가요? 아, 몸에 휴지를 두르고 있는 거야? 옷도 똑같고 신발까지 완벽하죠? 100%! 예쁜 인형을 만들었어요. 일단 상자에 들어가 있으라고. 소품도 제가 챙겨오는 걸까요? 다음 게임으로 가보죠. 캐리어처럼 들고 다니는구나. 이거 오븐이랑 앞쪽에 화장실 용품들도 있지만 저는 주방 용품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저기엔 웬 튜브가 있지? 뒤집게 됐나? 오븐 넣었는데 하나 더 넣어가도 되겠죠? 다른 걸 담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소품을 다 골라왔습니다. 맞춰볼까요? 역시 틀린 게 없이 모두 가져왔어요. 인형 상자에 이제 넣어주세요. 휴지 두른 건 안 풀어지네. 휴지는 덤입니다. 필요할 때 쓰세요. 이번엔 가족 인형인가 봐요. 일단 여자부터 만들어볼게요.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죠. 빨간색 머리가 아닌데 여긴 아래쪽으로 피해서 여기서 머리색 입혀줄 수 있군요. 노란색. 이번에도 머리가 불타고 있는 건가요? 둘 다 옷이 아닌데? 일단 입어두고 여긴 점프. 청치마 단추가 있는 걸로. 그리고 옷은 핑크색 상의 됐나요? 마지막 신발까지 부츠로 신어주면 도착입니다. 옆 친구 봤는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신발도 다르네. 근데 예쁘다. 리본 머리도 예쁜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순 없나요?
어쨌든 저의 승리입니다. 머리가 불타고 있지만 불타는 채로 상자에 넣어줄 거예요. 인형 하나는 완성했어요. 캐릭터 또 열린다. 오 예쁜데. 좋아. 다음은 남자 인형.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시네요. 여기? 또 휴지를 두르고 있어. 뭘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거지? 여긴 피해서. 여기 긴 머리. 풍성하시네요. 그리고 보라색 셔츠. 다리가 길어지는 건가? 빨간색은 조심하면서. 연보라색 반바지에. 신발은 파란색이에요. 됐나? 도착하면 확인해주겠죠? 어떤가요? 헤어스타일 상의 신발까지 완벽합니다. 휴지를 두르고 있지만 괜찮아요. 상자에 들어가주세요. 설마 휴지에 불이 붙거나 하진 않겠죠? 우리 아이가 안전해야 할 텐데. 오, 새 캐릭터 예쁘다. 다음은 귀여운 아기예요. 오, 아기. 기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고? 엄청 씩씩하잖아. 옷은 하얀색.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왼쪽. 좋아. 어? 상의가 또 나온다. 오른쪽이었죠.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바지도 입고. 그리고 오, 여긴 피해서. 바지 또 나오잖아. 아기라 아이템이 별로 없나봐요. 씩씩하게 걸어서 도착하면 확인해주세요. 헤어스타일 상의 하의까지 완벽해요. 우리 아기는 안전해야 할텐데. 어? 아빠 휴지 없어졌다. 두루마리 휴지는 불에 탄건가? 어디갔지? 가족 인형도 완성이에요. 다음 게임은 커플 인형이다. 여자 캐릭터부터 만들어야겠죠? 상의 입어주고. 오, 팔이 두꺼워질 순 없어요. 헤어스타일 색깔은 빨간색. 바꿔주고 피부색도 골랐습니다. 이제 운동화 신어주고 불을 끄고 갈게요. 좋아. 드디어 불이 나지 않는 헤어스타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상자가 불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상의랑 하의 신발까지 100% 완벽합니다. 상자에 들어가주세요. 짠! 예쁘다! 새로운 캐릭터는 오! 뭔가 피겨 스케이팅 할 것 같아. 남자 캐릭터도 똑같이 만들어볼게요. 옷은 농구복을 입고 있군요. 헤어스타일은 왼쪽. 체형도 정해주고. 빨간색은 피해서. 가봅시다. 바지는 왼쪽이에요. 신발은 운동화. 이건 둘 다 지나가도 되니까 팔로 지나가야지. 도착하면 또 확인의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게 헤어스타일과 옷, 신발까지 다 맞춰왔어요. 드디어 상자에 들어갑니다. 옆자리로 가주세요. 예쁜 커플 인형이 완성됐어요. 좋아. 다음 인형은 뭐야, 똑같은 인형이잖아. 그럼 제가 만들고 싶은 헤어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여기 리본 머리 예쁘던데. 머리가 불타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여긴 밑으로 지나가고. 색깔은 뭘로 할까요? 저는 민트색. 요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옷은 둘 다 아니니까 흰색으로 입어주고. 점프. 체형을 변화시킬 순 없지. 치마 입어야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불은 꺼주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하얀색 옷 피할 수 있다. 좋아.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예요. 신발은 운동화 신어야지. 완전 다 다르게 하고 온 건가? 도착하면 설마 저 친구가 더 똑같아서 제가 질까요? 그렇네. 옷도 그렇고. 에이, 지면 울면서 못 들어가는구나. 이럴 수가. 대결에서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조금만 바꿔야겠다. 까랑 똑같은 인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헤어스타일만 바꾸고 옆 친구를 보면서 해야겠어요. 헤어 색깔은 상관없지 않나? 그쵸? 이건 아마 상관없었을 거야. 옷은
하얀색 상의로 입어주고 치마를 똑바로 입어줍시다. 이 치마도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상의를 바꿔 입어주면 괜찮을까요? 아, 신발까지 똑같이 신어야겠다. 그럼 헤어스타일만 바뀐 거니까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옆에 친구는 신발을 잘못 신었네. 퍼센트가 제가 높을 거예요. 아, 뭐야, 똑같잖아. 왜 똑같아? 저 친구는 신발을 잘못 신었는데. 어쨌든 헤어스타일을 바꾼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상자에 들어가 있으세요. 남자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줄까? 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걸 조금 바꿔보죠. 너무 다 바꾸면 안 되니까 피부색은 똑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초록머리로 조로야 뭐야 초록머리도 탐탁치 않지만 옷은 똑같이 입어야 할까요? 둘이 비교하는 친구는 없구나. 그래도 퍼센트가 낮으면 왠지 탈락할 것 같아. 헤어스타일만 바꿔줬습니다. 여자 인형이랑 똑같이 하나만 바꿨어요. 괜찮나요? 그래도 다른 건 똑같이 해왔으니까 오, 상자에 들어갈 수 있나봐요. 다행이다. 옆자리에 넣어줬어요. 이제 아기 인형만 새로 만들면 되죠? 뭐 새 캐릭터 언제 나오는 걸까요? 달려가는 아기. 이 아기는 어떻게 바꿔주지? 정말 씩씩하게 잘 달립니다. 진짜 기어갈 줄만 알았는데 보스 베이비처럼 입혀야지. 헤어스타일은 똑같이 다 다르게 하면 상자에 안 담기니까 사이로 지나가고 바지도 검정색으로 헤어스타일 하나 맞춰줬으니까 안 들어가진 않겠지?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아, 바지가 똑같구나. 도착하면 두 개는 맞춰왔어요. 귀여운 보스 베이비 같아. 저 들어갈 수 있죠? 상이 틀렸는데 100%래. 자기 마음대로네. 상자에 넣어주면 새로운 가족 인형 완성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머리가 불타고 있지만 다른 인형이에요. 제가 새로 얻은 캐릭터들은 안 나오는 걸까요? 다음은 커플 인형이네. 이것도 살짝 바꿔야지. 요 상의가 예쁘던데 몸매는 바꿀 수 없습니다. 헤어스타일이랑 그리고 색깔을 빨갛게 피부색 골라주고 신발을 요거 신어야지. 그리고 치마를 입겠어요. 도착하면 받아들여줄 건가요? 헤어스타일이 똑같으니까. 어? 왜 다 똑같다고 나오지? 저 다른 옷과 다른 신발을 신었는걸요? 요렇게 입혀도 예쁜 인형이죠. 좋아. 그렇다면 남자 인형도 새롭게 꾸며주겠습니다. 이거 농구복 안 입어야 되나? 농구복은 입혀주자. 헤어스타일을 오른쪽으로. 이게 더 농구부원 같지 않나요? 뭔가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얼굴이야. 태닝도 시켜주고. 너무 까만가? 괜찮아, 멋있을 거야. 운동화까지 신어주면. 어, 이건 체형을 크게 할 수 없네. 어쩔 수 없다. 제 모습이 어떤가요? 머리 색깔이랑 피부색이 똑같아. 하지만 괜찮아요. 새로운 인형이니까 아주 운동을 잘해 보이네요. 들어가 주세요. 잘 어울리나요? 새로운 커플 인형입니다. 오, 아까 본 드레스 같은데 새로운 캐릭터가 열렸어요. 이번엔 처음이랑 똑같은 인형인가? 이게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군요. 어떤 인형으로 만들어볼까요? 헤어스타일은 그대로 해주고 옷이 다르군요. 이거 처음 보는 옷 같은데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여기엔 까만색이 더 잘 어울리겠죠? 코인이랑 도착해주면 어떤가요? 완전 새로운 인형 같다. 옷이 똑같다고요? 다른 옷 입었는데 인정해주시는군요. 상자에 넣어주세요. 오, 잘 어울린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른 인형을 만들어드리죠. 여기 흰 후드티랑 헤어스타일은 단발. 요 단발머리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 머리가 색이 바뀌었는데 빨갛게 보이진 않네요. 이거 신발도 신어주고 바지로 입어주면 어떤가요?
옷을 맞춰 입었으니까 상자에 들어갈 수 있겠지? 제발. 오, 80%. 다행입니다. 머리에 불은 못 끄고 왔어요. 상자에 넣어주면 예쁘다. 다음 인형은 어떻게 어울리게 만들어줄까요? 이번엔 노란 옷. 이건 무슨 옷이지? 헤어스타일은 똑같이 체형을 크게. 오, 몸이 벌크업 됐어. 멋있지 않을까요? 하체는 크게 하는 게 없나? 이 노란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신발은 제대로 신어주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네. 도착하면 새로운 모습이긴 한데 살짝 무섭다.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피에로 옷 같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형을 만들어냈어요. 상자에 들어가니까 작아졌잖아. 뭐야, 여자 인형이 더 커다랗잖아. 커플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여자 인형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지? 긴 머리로? 좋아. 그리고 옷은 둘 다 입어봤지만 똑같은 옷을 입어줘야겠죠? 피부색. 신발은 핑크색으로. 네, 헤어스타일만 바꿔주자. 도착하면 역시 예쁘군요. 묶은 머리도 푸른 머리도 잘 어울려요. 새로운 인형을 만들어봤어요. 어떤가요?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